Listen, everyone. Kim용민 Live. 2019년 5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시민의 발이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추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버스 노조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나온 말인데요. 관건은 버스 요금 인상입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버스 이용 시민들 생각하면 쉽게 받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렇다고 파업을 방치할 수도 없고요. 결국 구조 개선만이 답이겠어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버스 회사에게 차량을 사고 운행할 지원금을 주지 말자. 그럼 어쩌냐고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운행하도록 하자. 즉 완전 공영제로 가는 길, 그림이라도 그려보자 이 말입니다. 완전 공영제가 완성되면 돈 아끼자고 졸린 운전기사를 도로로 내몰지 않습니다. 돈 안 된다고 필요한 노선을 없애거나 하지 않습니다. 돈 없다고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답을 놓아두고 딴 데서 답을 찾다 보니 시민 걱정만 증폭됩니다. 자, 돈 아끼는 것이 아닌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끌어오는 것,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최고의 답이 거기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육, 의료 등 공공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서비스, 민간에게 너무 많이 맡겼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그 단계까지 간 것 같진 않아요. 예. 아, 오만한 스피커는 아니었지만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보실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보실 분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버스노조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십니다. 빈손으로 끝난 미중무역협상. 네, 빈손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전쟁 상태가 돼버렸어요. 미중이요.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의 경제, 경제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박현미 경제전문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프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소리. 핫소리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예. 전두환 씨가 5.18 광주 학살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정부 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장 씨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이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600명의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은 미국 정보망이 완전히 뚫렸다는 얘기인데 당시 한반도에서는 두 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 정찰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에서 600명이 미국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것 이건 불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용장 씨 당시 발포 상황 네. 국민에 대한 살상 상황을 증언하면서 지금껏 아내에게조차 밝히지 않은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입을 뗐습니다. 전두환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K-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부대회장 그리고 외 이른 모두 4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라이브. 북한이 두 차례 연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회담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란 뜻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지난 5월 4일에 쏘고 닷새 뒤에 쐈다. 그리고 닷새 간격으로 쏜다고 보면 내일 모레가 5월 15일인데 5월 15일 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국이 협상에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저강도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연이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자체 방어의 필요성도 있지만 북한식 셈법에 맞는 국제협상을 독촉하는 그 독촉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대 의원 발언 들어보실까요? 역시 북한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은 이번 단거리 무기 발사는 지금 비핵화 협상하고 무관한 자체 안보용이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지금 뭐 F-35 들여오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비핵화 협상하고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재래식 영역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반면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 문제는 이건 미국하고 담판을 주는 문제다. 예. 이렇게 아주 둘로 쪼개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깬 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레드라인을 넘고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구별해서 보겠다. 이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한 모양. 판을 깨지 않는 저강도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예. 아,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연이어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자체 방어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국제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국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대1 회담 역제안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다라면서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대표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경북 구미, 낙동강 구미보호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서 국회와 야당에 대해서 그 정도의 존중은 해야
국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구미보에 간 이유는 4대강보 해체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인데요.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구미와 상주의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대1 회담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담의 목적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우리 당만 단독회담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다른 당과도 차례차례 그렇게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장외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으로 표현했습니다. 달창은 성매매를 일컫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달창이라는 말이 지금 보수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달창으로 지칭한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면서 사과한 바 있는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훈식 민주당, 성일종 한국당 의원 두 사람 사이에서도 토론이 됐던 주제입니다. 성일종 의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달창 이 표현은 사실 흔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문바까지는 뭐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그 표현인데 이거는 극우 사이트에서 쓰는 표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발언은 자유한국당이 우린 극우 정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원내대표 당대표가 지금 극우의 발언들로 연장선상이고 참 생각해보면 최근에 있었던 발언만 김순례 의원께서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 그다음에 차명진 정진석 의원께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징하게 헤쳐먹어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했고 또 나경원 대표는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청와대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바 달창. 전 좀 너무 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달창이라고 표현한 건 잘못했습니다. 네. 뭐 분명 잘못됐고요. 이런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신조어적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걸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당 주류인 김태년 의원을 제치고 이인영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뽑힌 것에 대해서 친문과 비문의 대결 결과가 아닌 이해찬 대표에 대한 불만과 불신, 비토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중진 다선 의원들, 비주류 의원들이 있지 않는가라면서 이런 이유가 겹쳐서 이인영 의원이 당 주류 김태년 의원을 눌렀다고 봤습니다. 박성민 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수석 부대표도 해본 적이 없는 등 사실상 당직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칙을 지키는 운동가로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이런 분이 갖는 우가 있을 수 있다. 원내 협상은 협상하는 자리다. 굉장히 유연해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해찬 대표가 비토당했다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대표에 대한 뭐 그 기대라기보다는
김태년 의원에 대한 좀 비토였다. 아. 그 말은 뭐 이해찬 대표에 대한 비토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친문 대 비문이거나 예. 주류 대 비주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어. 아, 이거 이해찬 대표가 좀 총선을 자기 중심으로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네,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룰도 발표했는데 예. 공천 때가 다가오면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중진 다선 의원들 예. 뭐 비주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물갈이의 대상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총선에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천 룰은 민주당이 갑자기 만든 건 아니고요. 아. 그 이전부터 해오던 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예. 난 계속 출마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는 게 이제 예.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그 위협적인 거죠. 압박이죠. 나도 예. 안 나가니 뭐 나는 예. 무서울 게 없다. 예.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 예. 라이브. 미중 무역 전쟁. 새우 등이 위태롭습니다.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조만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로 올릴 조짐입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측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 법제화하라 이렇게 중국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법을 개정할까요?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백은 교수는 시간이 트럼프 편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까요? 미국의 지금 내수가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좋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예. 근데 그것을 겨우 이제 그러니까는 이 수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난해 1분기에 이제 성장률을 이제 상당히 방어한 거예요. 예. 그 이면에 보게 되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달리 올해 1분기에 보게 되면요.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한 9.2% 정도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좀 덜 하고 이해준 덕택으로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미국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현재 성장률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가지고 지금 할 때 자신들이 견딜 수 있는가 하는 맷집이 좋아야 되는데 맷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라이브. 경찰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국민이 행복한 삼행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삼불법이라고 했죠.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안한 국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안한 삼불법안이라고 이야기됐는데 여기에 맞받아친 것입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경찰에서도 받고 검찰에서도 받는 이중조사가 사라져서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해지고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와 검사의 보안수사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권리구제가 더 용이해진다. 라면서 형사 사법 절차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로 구분되면서 기본권 보장에 더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우려에 대해서 이형세 단장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예.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예. 이걸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에 송치하고 예.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재빨리 종결해서 국민들한테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 이 처벌이 필요 없다고 해서 종결한 이 부분도 1차적 종결일 뿐입니다. 최종 종결이 결코 아닙니다. 예.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은 예.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경찰 수사는 종결권이었고 처분권이 없습니다. 예. 결론이 아닙니다. 예. 단지 검사가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경찰이 이제 네. 책임을 져라. 이제 너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니 예. 책임을 져라. 단 너의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니까 당사자는 이의 신청하고 검사가 또 사후에 검증하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는 굉장히 많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버닝썬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있었던 황하나 씨 사건도 그렇고
근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예. 황하나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덮은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회담하고 싶으면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청와대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겠지 않습니까? 도시의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한송이 장백을 종이에 붙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때의 정권은 열릴지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내서 달빛 창가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태성님, 황교안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총리 시절 때는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영수회담에 대해 건의도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예, 아,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아, 뭐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이니까요. 예.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안진터널 부근 2차로 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면서 북진천 나들목 일대로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유성분기점 부근 2km 정체는 작업 때문이고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 산내분기점에서 파남 사이 1차로에서는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남대전 나들목을 지나서부터 산내분기점을 가기 전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사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면서 5차로로 이동하기 어렵고 동탄분기점 부근 1km 짧은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주말 사이에 석석 키가 얼마나 자랐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주말 사이 킨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자라지 않은 석석 오창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젠 머리카락을 소중하게 여길 때입니다. 네. 한 올 한 올 자랄 때마다 신에게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눈높이 키높이에 맞는 인터뷰를 하러 한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 앞에 오늘 주인공이 귀여운 큰 눈을 깜빡이며 오고 있습니다. 꿈빡 꿈뻑. 네, 오늘의 주인공은 왕년에 대중교통 홍보대사를 했던 파란 몸의 버스 타요입니다. 안녕 타요.
안녕. 아니 그 타요라고 하면은 그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꼬만 버스 타요. 타요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버스 파업을 앞두고 타요의 심경이 어떤지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요 오늘 기분 어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요예요. 오늘 제 기분은 할 말 하안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석석 통역할 수 있어요? 네, 오늘 타요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이낙연 총리님 타요를 만나러 왔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꼬마 버스 타요씨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잉. 파업 불편없게 철저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비하십시다잉. 다들 힘을 합쳐보십시다잉. 미세 뉴스봇의 오늘의 뉴스는 타요 쉬지 말고 달려요.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그리고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나연님. 아이들이 울고 갈 타요 목소리. 어떤 분 보니까 타요가 네. 아니라 이완영 의원 목소리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타요 미워합니까? 파업을 앞두고 약간 공포 분위기를 줘서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버스 파업 관련한 소식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김수민 평론가. 네, 지금 버스 파업을 두고 여야 간에 또 해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도 지자체 노사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인내하고 꼭 합의안을 만들어주길 부탁한다라면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예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버스 대란이 우려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부터가 잘못되었다.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지원을 통한 해결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버스값을 올리고 모자란 거는 고용기금을 지원하는데 이건 다 우리 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사실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네.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권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네. 버스 기사 이 직종에 좀 과로가 우려되는 측면 분명히 있었죠. 월급의 네. 규모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예. 긴 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광역버스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엄청난 참사가 예. 있었죠. 결국 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직결이죠? 네. 직결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 없이, 경기도 지역 버스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모양이죠?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경기도에서 자료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경기 지역에서 전체 노선 중에 46%가량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46%의 예. 대부분은 이제 감차나 감회 그러니까 그 노선에 다니는 버스를 줄이거나 예. 버스가 도는 그 속도, 순서, 뭐 배차 시간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 외에 뭐 아예 폐선되는 경우나 단축, 중복 조정, 또 굴곡 조정 등등 예. 시간 조정이 좀 많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46%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경기도에서는 현재 91.8%가 시내버스 운행률인데 파업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운행 중단의 버스들이 늘어나게 되면 운행률이 77 내지 82%로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상이네요. 자, 오늘 오전에 경기도 버스 노조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정책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도의원이시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 내에 정책위원장이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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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경기도 버스 노조와 경기도 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만나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위원장께서도 이 자리에 당연히 계셨을 것이고요. 네네. 도의회 쪽에서 노조 쪽에다가 긴급 간담회를 요청해서 성사된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발인 버스가 서게 되면 심각한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버스 파업 파고를 막기 위해서 예. 저희가 11일에 긴급 대표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조와 약속을 잡고 오늘 만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논의된 것은 그 우선 버스 파업이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파업을 자제하고 예. 후속 대책을 함께 논의해 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 전달했고 예. 그 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지금 필요한데 네네.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했고 네네. 또 경기도와 사측과 조정 중재를 의회가 나서겠다라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아 일단은 좀 파업을 예.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여러 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개선해보려고 하는데 네. 의회가 오늘처럼 중재에 나서서 고마움을 표했고 네네. 그리고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운수 종사자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파업이 지금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조정회의든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특수성과 의회의 중재 노력을 총 연명에 전달해서 파업 결정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일단 총연맹에다가 건의는 하겠지만은 파업 자체를 뭐 유예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준 건 아니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총연맹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예, 즉답은 피했습니다. 네 경기 지역 버스 운전자들 보면은 서울을 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자 현재 그 경기도 지역 버스 운전자의 근무 상황, 월급,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뭐 근무 제도도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격일제 근무입니다. 월 평균을 따졌을 때 3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1316원이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일 2교대 근무 형태이고 월 그 수령액이 한 386만 원 정도 있고 시급 환산했을 때는 2010원 정도라서 지금 근무 여건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월 80만 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장거리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 조건까지 따지면 서울에 비해서 한 81.7%의 임금만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의 시내버스 기사들의 경력 연수가 상대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에 비해서 부족하고 워낙 노동이 강하니까 노동 강도가 그리고 임금도 세니까. 적다 보니까 예. 결국은 경력을 쌓으면 그 서울시나 인천시로 인력이 유출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버스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그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요금 인상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요금 인상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단독 인상은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반 인상하면 어느 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 경기도 입장에서는 단독 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이제 수도권이 전 지역이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하다가 전철 타고 버스를 갈아타는 형식이다. 그렇죠. 예예. 예. 이게 2004년에 서울시가 먼저 시행하고 2007년에 경기도가 합류하고 2009년에 인천시가 합류해서 이게 체계화됐는데 네. 이제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불리한 구조로 협약이 체결돼서.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100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예, 예.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23원 정도를 그냥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금 인상하고 혜택은 서울시가 그냥 받아가는 일부를 그리고 또 이 요금을 인상했을 때 지금 서울로 진행하는 버스가 서울버스와 경기도가 겹치는 버스 노선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일방적으로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버스를 타는 도민들이나 네. 서울 시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기버스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로는 또 이게 공공재 성격이다 보니까 예예. 버스 요금 인상하면 서민 물가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에서 네. 도에서는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그분의 이제 공약이 버스 완전 공영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 버스까지도 그 그림을 그렸었는데 네네. 민주당 쪽에서 그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그림을 그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 그냥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네. 공공재 성격이지만 네. 일정 부분 수혜자가 따로 있고 네. 그것을 공공재를 쓰면 전체적으로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예, 비용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버스 준공연제에 준하는 노선 입찰제 등을 지금 용역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의 대책으로서는 그야말로 미봉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네. 여쭤봤습니다. 네, 자 민경선 정책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민경선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아, 완전 공영제. 그 김수민 평론가.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따지려고 네, 하실 것 같아서. 괜히 이제 여쭤본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큰 죄를 짓고 왔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이게 사실은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완전 공영제. 네. 이게 왜 실현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지난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김상곤 전 경기지사 후보 경우도 네. 공영제보다는 네. 무상버스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완전 공영제와 뭐 맥이 다 있습니다. 아니요. 무상버스는 공영제를 하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 좀 네. 지금 사립 유치원이 많이 있지만 무상교육에 가깝게 네, 하고 있듯이.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렇다고 못하겠고. 완전 공영제 하기 힘든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준공영제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완전 공영제 하자 이런 주장이 또 힘을 얻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선버스 이 사업이라는 게 일정 부분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권?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 사업이 사유재산이다. 뭐 물론 이제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네.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면허권이나 이런 것들 막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아, 하는 그런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될 텐데 근데 비용 측면에서는 차라리 완전 공영제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은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또 버스 회사가 사유 재산이라면은 뭐 사실은 뭐 공적 책임감을 갖고 이제 운영들 하시지만은 뭐 수시로 파울 그 하나의 어떤 그 무기로 해가지고 네. 자주 그 이렇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네. 시민들한테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 민간 방송이듯이. 민간 방송이 있으면 공영 방송이 있듯이 네. 공영 버스를 또 만들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예.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완전 공영제로 얘기가 끝났네요. 우리나라 공영 버스랑 민간 버스를 경쟁시킨다고요? 예예. 예. 근데 이제 버스라는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정해진 길 위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점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영화를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굳이 이제 공영 버스랑 민간 버스를 경쟁시켜야 되는가? 여기서는 좀 일관성이 네. 떨어지죠. 농담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네. 농담으로 한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버스 산업 운영 방식에 대한 토론은 추후에 심도 있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거기 전라남도 신안군. 아. 네. 거기는 이제 인구가 많지 않고 또 버스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농어촌? 네. 여기는 좀 선도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돈이 되는 노선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대개는. 그렇죠. 네. 국민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는 완전 공영제를 할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네. 보통 1심 재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요. 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것인가 아니면 풀어줄 것인가라는 게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다시 발부되면서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사실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수도 없이 많은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그리고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풀려날 경우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다시 연장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아, 네. 임종헌 전 차장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서울 중앙지법 쪽으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 그리고 윤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 A모 씨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자 김 전 차관이 이걸 취하하라라고 종용한 혐의 예. 이 제3자 뇌물수수죠. 이 혐의를 통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참고로 특수강간범죄 같은 예. 이 성범죄 쪽은 일단은 빠졌어요. 청구 내용에서 빠졌는데 네. 현재 일단 김 전 차관이 윤중천을 알지 못한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이것이 어떻게 또 귀결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영장 청구의 주요한 이유가 됐어요. 네. 너무나 명백한 걸 갖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검찰 측에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윤중천을 아예 모른다라고 얘기할 줄은 몰랐다라고 예, 그렇게 당황했는데. 여러 증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도 아예 알지 못하는 사이다라고 한 것이 거꾸로 이제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뭐 어느 정도는 뭐 알긴 하는데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네. 네. 아, 김수민 평론가 저하고 친합니까? 친하진 않죠. 아, 친하지 않아요? 네. 네. 잘 모릅니다. 지인. 지인 정도. 몰라요. 네. 네. 몰라요? 이 사람 구속감이네.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하고 친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회생활 잘하죠? 네. 오창석 평론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김용민 씨랑 같이 출연하는 그 목소리가 네. 저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이번에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서 조속히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선거제 개편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여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라든지 빅데이터 3법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빠르게 국회로 복귀를 해서 처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은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철회 안 해도 됩니까? 그 표현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예. 뭐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그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다른 정당 역시 같이 사과를 해야겠죠. 네. 아, 이거 뭐 받기 쉽지 않겠네요. 이 얘기는 네. 사실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쟁점 법안이 많이 있죠. 네네. 일단 진영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자치경찰제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그런 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뭐 국회에서 입법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 뭐 어느 것 하나 처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것 아시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빠라는 단어는 이제 어떠한 의미인지 알 것 같고요. 달빛 창녀단이라는 단어를 줄인 것이 바로 달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살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채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라고 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달창이란 말을 처음 알았어요. 이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사실 네. 저도 거의 모르고 있었던 단어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내용 자체를 기자들 전용 SNS망에서 올렸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자 기사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진정성 있는 사과였나라는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국민들께 알려졌기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들도 역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으면 그 국민까지 포용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고요. 그런데 일부의 이 지지자들, 국민들을 이러한 표현을 써서 폄하했다라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굉장히 폄하한 단어잖아요. 이걸 멋모로 그렇게 썼고 근데 이렇게 워딩을 준비할 때 누군가 도와줬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한 것이 좀 의아합니다. 네. 정치인 한 명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네. 팀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런 일베 같은 사이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즐겨 찾기를 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마이크 붙잡고 무의식 속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온 것 아니겠는가. 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유튜브의 그 가짜 뉴스를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사실로 진실로 믿고 방송에서 네. 얘기했다가 무리를 빚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심한 막말을 내뱉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극적인 말을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러한 발로에서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내일입니까? 15일인데요. 아, 모레군요. 네, 예. 오늘 두 명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성식 의원, 오신환 의원 이렇게 두 명이 나섰고 아마 이 둘 간의 대결로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 간의 공통점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보임 사태가 있었는데 예. 원상복귀하겠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 원래 있었던 의원들로 원상 복귀하는 보임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오신환 의원은 뭐 당사자기도 하지만 상대편 경쟁 후보인 김성식 의원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 지도부에 대한 자세는 양쪽이 달랐는데요.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단합하면서 혁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오신환 예. 의원은 지도부 퇴진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 체제의 어떤 새로운 등장 네. 이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국민의 단계나 바른정 단계의 그 어떤 분포를 보게 되면 국민의 네. 단계가 훨씬 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국민의당 계가 다 하나의 대우는 아닌 것이라서 그래서 김성식 의원 쪽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모두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었던 국민의당 출신인 네. 뭐 권은희 의원이라든지 또 김삼아 의원, 김수민 의원 이 등등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예, 그래요. 김성식 의원. 김성식 의원도 실은 한나라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예. 한나라당 출신이라서 바른정당 계열 그리고 이제 김성식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좀 앞장섰던 의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른정당계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인물은 또 아닌 동시에 예. 손학규 대표가 경기지사 할 때 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교가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예. 오신환 의원은 우리 바른정당계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한번 붙어보자. 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오신원 의원에게 원내대표가 되라고 뭐 이런 경선하지 말고 추대하는 형식으로 오신환 의원을 세우자. 이런 입장을 취한 인물이 바로 주승용 네.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게 이제 네. 덕담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 덕담이었나요? 네. 본인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였던데. 오신환 의원도 덕담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면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주승용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본인이 물러나면서 바른정당 네. 의원을 지명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수를 또 내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짧게 하나만 더. 네, 일단 그 표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이 곤두서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 활동을 하는 의원 수는 24명입니다. 후보 2명을 빼면 이제 22명인데 네. 여기에서 12명 정도는 김성식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오신환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캐스팅부터가 이제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 정도입니다. 네. 다만 이 4명의 의원이 김성식 의원과 조금 더 친소 관계가 있어서 표 대결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훨씬 더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민의 한 수. 네. 해피 버스데이 언제 오려나 아. 해보겠습니다. 해피 버스. BOS 네. 네, 버스데이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저도 버스 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기한수 네. 예. 운수 좋은 날은 올 것인가. 아, 듣다 보니까 운수 좋은 날 점점 이게 아주 불성실이 아주 운수 좋은 날 소설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왜 아. 먹지를 못하니? 아니,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왜 멘트를 먹지를 못하니? 왜 알아먹질 못하니? 알겠습니다. 아이 그 소설이 있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알았어요. 그럼 작가는 누구예요? 작가. 아... 누가 쓴 겁니까? 네? 누가 쓴 거예요? 조정민 씨였어요. 아, 농담입니다. 이거 뉴스 듣기 평가에 문제로 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내면 되겠네. 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5시 지나서 6시 5분에서 다시 오겠습니다.